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너가 또 고등어인가? 고등어를 맛있나요? 얼마나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요. 저는 지금 밥 다 먹고 압구정 CGV로 가고 있는데요. 저랑 남자친구랑 오늘 무려 템퍼 영화관에서 타짜 2를 보기로 했어요. 원래 한 사람당 45,000원이라서 두 명이면 원래 90,000원이잖아요. 근데 되게 다행히 무슨 카드에서 할인하는 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저희는 1+1으로 두 명이서 한 명 티켓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신났어요. 템퍼 시네마. 왜 아무 말을 못하냐고. 말을 해, 말을. 주문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 제일 큰 사이즈로 하나 드릴까요? 네. 아. 아니요, 라지로 주세요. 아, 너무 좋아. 아니요, 테이크아웃. 저라면 오빠 오늘 잠 못 자. 갤럭시 버즈? 근데 진짜 귀엽죠? 우디.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안에도 이번에 솔직히 이거 예쁜 거 인정. 안 들어가, 진짜. 나 진짜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 이거 봐. 진짜. 아, 추워. 추워, 추워. 오빠 나 진짜 광고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건 제가 산 거고 들어오는 길에 웰컴 드링크로 저는 이걸 골랐고 남자친구는 아이스크림 골랐어요. 그다음 여기 과자도 있네. 그다음 충전기도 있다. 조금 저 지금 언니랑 베이글 샌드위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자, 봐봐. 원피스 시험복 1번. 2번 보여줘. 여기가 입으면은 여기가 힘 안 치잖아. 그럼 얘가 쏙 하고 튀어나와. 홀록하고. 이건 그런 거. 여기다 햄치즈 베이글 샌드위치랑 클램 차우더. 그리고 언니가 시킨 거는 BLT 샌드위치. 오렌지 생과일 주스. 클램 차우더 언니 양이 시켰어. 근데 되게 양손 스프 같네. 이게 여기서 베이글을 직접 삶고 만들고 다 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를 신선한 그리고 프레쉬. 이제 쫀득쫀득 먹어. 먹기가 좀 힘들다. 햄에그? 난 에그가 꼭 들어가야 돼. 나도 에그 들어간 샌드위치 좋아하고. 근데 이거 안 들어갔어.
와, 근데 날씨가 아직도 왜 이렇게 따뜻해? 더워. 언니 집 입성. 이거는 포인세치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바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각각의 캡슐마다 그 고유의 바코드가 딱 찍혀 있는데 이거를 기계에 딱 넣으면 이 해당 캡슐에 대한 가장 알맞은 물의 양을 알아서 얘가 내려줘요. 똑똑해. 아까 내가 마신 게 뭐야? 더블 에스프레소?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는 뭐 마실 건데? 작은 거. 이거는 그냥 일반. 사이즈가,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나. 어, 보여. 보여? 어. 그래서 이거는 더블 에스프레소고, 이거는 싱글. 아, 알겠어. 홍보대사. 아니지? 올려서. 오, 빡 소리 났어. 오. 이제 떨어져. 기계세요? 기계 대변하시네요? 아주 타이밍 정확하지? 말 못 내가 너 어디를 되시네. 찍으면 될지 내가 이렇게 딱딱 찍어주는 거 아니야. 얼마나 친절해. 오, 위에 크레마 장난 아니다. 이게 버추오의 특징이야. 그래서 왜 청부대사세요? 어, 한마디만 더 해도 그래? 돼? 청부대사로서? 뭐? 버추오가 기존 거보다 이게 거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라떼를 즐겨 먹는 사람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고 만족한대. 오~ 크레마 먹어서 라떼만큼. 오케이. 한마디 더 뭐? 근데 난 기존 게 더 좋아. 아 뭐야 그러면 버추오 홍보대사 아니네. 홍보대사 아니네. 아 네스프레소 홍보대사지. 아... 버추오의 팬은 아니야. 왜? 전게 더 좋은 게 왜? 어 크레마가 나한텐 투머치고 우선. 이거? 아 이게 너무 이게 더블 에스프레소고 이게 방금 언니가 추출한 싱글 에스프레소인데 이거 보면 진짜 크레마가 많아요. 엄청 많아. 색깔도 되게 다르다 뭔가. 마셔보겠어. 맛있다. 근데 언니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 크림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약간 진짜 카푸치노 같지? 이건 어디서? 맛있어? 차가워서 이 아파. 진짜 쓰는 게 없거든? 응. 가늘값이 근데... 많이 나와. 어... 누가 내 얘기해? 아니! 나도 별로 쓰는 게 없거든? 어. 근데 왜 그럴까? 언니도 다 먹는다네. 다 먹는 거. 감사합니다. 집에 왔더니 어김없이 택배가 두 개가 와 있어서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딱 봐도 스타앤한다. 제가 스타앤한다 화장품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그 팔레트 오버테이크는 영상에서 꽤 많이 썼었거든요.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팔레트가 나와서 구매를 했고요. 사고 싶던 블러셔들도 같이 샀어요. 이렇게 세 개. 드라이 부케라고 완전 무펄의 컬러들만 조합이 되어 있는 팔레트고 완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감.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제가 좋아하는 약간 말린 쟁미 느낌? 너무 예뻐. 적당한 쿨톤과 웜톤이 섞여 있어서 더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 두 개를 샀어요. 3CE 블러셔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데 이 퓨어 케이크라는 굉장히 청초하고 뭔가 맑은 그런 수채화빛의 살구빛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피치 스플래시라는 조금 더 맑은 오렌지 살구빛이고요. 딱 봐도 핑크 살구 딱 티가 나죠. 이것도 얼른 사용해봐야겠어. 기대된다. 그 다음에 이 커다란 박스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뜯어볼게요.
이건 아마 브랜드 선물이 온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큰 브랜드 선물은 무엇인가? 아, 헐. 대박. 귀여워. 이거 어쩔 거야. 너무 귀여운데? 가판대처럼 너무 귀엽게 꾸며둔 이달의 사자 무화과 에디션이에요. 제가 또 무화과색 이런 거 아주 환장하죠? 이런 컬러?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일단 블러셔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이 넘나 귀여운 애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귀여워. 얘는 립스틱이고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에어리한? 이렇게 볼 땐 되게 뭔가 초크초크할 것 같은데 벨벳이라네.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귀여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파인트 원래 세 가지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넣었어요. 요 밑에 핑크색이 아빠는 딸 바봉.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아빠는 딸 바봉. 이거 익숙하면서 뭔가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거 뭐지? 크런치 과자가 들어있는데 맛있다. 근데 이게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뭐라 하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진짜 딸기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이 아빠는 딸바봉은 좀 더 딸기 우유 아이스크림 맛? 조금 더 달고 살짝 더 불량식품 같은 맛? 호불호도 크게 갈릴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매니아층이 생길 것 같은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맛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비긴 어게인을 봐야겠어요. 날이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저는 저녁도 사러 나갈 겸 플러스 요거 코닥 펀세이버? 엄청 옛날에 찍었던 필름 카메라인데 아직도 사진관에 안 맡겼어서. 그리고 제가 또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서 거기서 사용할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하나 더 살려고요. 뭐 여분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더 사는 게 나려나? 그리고 집에 와서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올라고요. 지금 에그드랍 포장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신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갈릭 베이컨 치즈. 맛있겠다. 지금 한 네 입만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살찌는 맛. 그리고 지금 바닥이 좀 난장판이에요. 왜냐면 제가 제주도 여행을 이제 가서 짐을 다 싸고 있었거든요.
저기 뒤에 막 나뒹굴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항상 일회용 카메라 사면 요거 코닥 펀세이버 요걸 항상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챙겨가려고요. 이게 27장에서 2박 3일이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약간 저희 핸드폰처럼 확 인스턴트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찍고 싶은 구도랑 찍고 싶은 물체나 뭐 사람이나 이걸 딱 정하고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한 컷에 딱 찍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장수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바로 필카의 매력이겠죠. 제가 옛날에 필카를 한창 조금 푹 빠졌을 때 이런 일회용 말고 아예 제 카메라를 조금 비싼 돈을 주고 중고로 하나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필름 카메라는 여행 갈 때 말고 일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찍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면은 약간 좀 돈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일회용으로 계속 버텼는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여행 말고도 그냥 일상에서도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좀 많이 놀고 싶어서 제가 이제 10월이 곧 생일이거든요. 약간 셀프 선물 같은 느낌으로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 느낌으로 필카를 하나 장만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회용 카메라로 몇 번 사서 찍어보는 거 진짜 강추해요. 나중에 뭔가 사진을 인화해보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봤을 때 진짜 그 뭔가 그냥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카메라로 막 보는 느낌이랑은 진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갖고 다니면서 예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다음 브이로그는 제주도 브이로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예쁜 컷들 많이 많이 담아서 또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께 아주 예쁜 영상을 만들어서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